받는 주고받은 내역을 꼭 남겨놓으셔야 되고 자료 받은 것들 잘 모아두셔야 됩니다. 전문가 맞으시네. 전문가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D 검사 권상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변호사님 모시고 시공 표준 계약서, 민간 건설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뜯어볼까 합니다. 네, 시공 계약을 하시면서 건축주분들이 이 계약서 내용을 잘 보지 못하시고 계약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소송을 하신 후에 뒤늦게서야 이 계약서가 이런 계약서구나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님하고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집현전 수원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할 때는 목소리가 아기 같으신데 말할 때 보면 막 이제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와, 이 표준계약서가 지금 몇 장이지? 엄청나죠. 네, 15페이지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네. 국토부 맞죠? 네. 국토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이 계약서대로 계약을 해라는 거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이거, 사실 이거를 뭐, 건축주분들이 공사를 할 때 이 많은 거를 그 자리에서 다 확인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중요 부위만 좀 뜯어서, 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예. 네. 겉지죠? 겉지. 네. 갑지야, 겉지. 네. 겉지인데, 네. 이 겉지에서 보면은, 담보 책임, 제가 이거 표로 띄울 거거든요. 네네. 네.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그리고 여기 밑에 공정으로 세 칸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뭔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제 공사를 맡기고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네. 근데 공사가 일정 단계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금을 또 한 번에 지급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정별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네, 그걸 담보한다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공사 기간 10개월이면 네. 그 공정에 맞춰서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겠다. 네. 그 10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거를 건축주 입장에서는 많이 뜯어 길게 해놓으면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뜯으면 뜯을수록 건축주한테는 유리하죠. 나눠서 주는 네, 거. 네, 네. 뜯으면 뜯을수록 시공사한테는 불리하죠. 네. 돈을 네. 빨리 돈을 미리 한꺼번에 주지 않고. 그렇죠. 네. 네.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주한테 돈을 받은 다음에 뭐 다른 현장에 써버리던가. 그거 맞아. 갖고 다른 일에 또 써버린다. 맞습니다. 네.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게 다 소송의 원인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뭐 저희 건축주분들이 어떻게 그 알고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금액을 성금을 줄 때는 네. 좀 조금씩 뜯어줘라. 네. 네. 공정별로 공사한 만큼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체 상금률 네. 이거는 어떻게 알고 기입을 한 거죠? 이게 지체 상금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져서 내가 손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건축주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손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난 전문가도 아닌데 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지체 상금률이라는 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를 이걸로 봐줄게 라고 정해놓은 게 지체 상금률인 거예요. 손해배상금인 거죠. 아. 금을 어떤 비율로 정해놓은 게 지체된 거에 대해서 배상 금액을 정해놓은 거다 해서 지체 상금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네.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게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가계약법에는 지체 상금률을 1000분의 0.5로 해놨어요. 1000분의 0.5.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통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특약으로는 더 많이 정할 수 있죠. 이제 발주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체 상금률이 높을수록 공사가 늦어졌을 때 손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통상 저는 100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0.5보다 1이 훨씬 더 높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유리하죠. 건축주 네.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안 정해놓으면은 1000분의 0.5로 소송에서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천분의 0.5는 꼭 만분의 5안 맞습니다. 아니 그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아, 그 계약서 그렇게 저기 국가 계약법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천분의 1로 가급적이면 네. 정하십시오. 네. 만분의 5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억 하면은 네? 아 계산하기 힘들어. 네. 네. 아무튼 천분의 1로 네. 네. 건축주분들은 이건 천분의 1 이상은 좀 기입하셔야 됩니다. 아, 안 그러면은 네. 만분의 5라는 걸로 나라에서 네, 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걸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네. 그럼 이게 이제 보통 공사가 중단되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공사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지체상금률이라는 게. 그럼 통상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아, 이게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에 천분의 1인가요? 천분의 0.5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은, 이게 남아있는 금의 0.5인가요? 0.1인가요? 막 이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러네. 항상 건축주들도 궁금해 하시다. 왜냐하면 항상 공사가 진행되고 나중에 계약기간도 그렇죠.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내가 미지급한 잔금에 대해서 이거 지체상금률이 적용되나요? 이거 물어보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액이 맞습니다. 계약금액? 네. 우리 여기 썼던 계약금액? 계약금액. 네, 총계약금액. 네, 맞습니다. 총계약금액. 아, 예. 총계약금액의 1000분의 1 네. 이상은 적으셔야 된답니다. 0.5인데 이제 1로 하라고 하시니까 네, 네. 1로 하라고. 1000분의 1 1000분의 1 하셔야죠. 네. 네. 대가 지급 지연 이자율. 이거는 네. 지체상금률이랑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공사를 지체했을 때 손해에 대한 금액을 정한 게 11번이고 네. 뒷가는 내가 이제 공사 대금을 지급 건축주 입장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늦게 네. 주면은 네. 그 손해를 또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시공사 입장에서 그렇죠. 시공사 입장에서 특별히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를 봐주는 금액은 이거다 지연 이자율을 정해놓는 거죠. 오늘 촬영은 지극히 건축주 입장에서 네. 네. 우리는 시공사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할 때 빼시는 게 좋겠네요. 빼도 통상 이제 은행 이자로는 보거든요. 네. 아, 근데 차라리 적게 적으세요. 적게. 적게. 은행 이자도 적게. 은행 이자도 적게. 자, 그래서 이제 표준 도구 계약서는 공사 금액과 예, 기타 공정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 지체상금률은 꼭 기입하시는 게 좋다. 예.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밤 3개였는데? 두 번째 장에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 갑질 빼고 첫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걸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7번 항, 2조의 7항과 8항을 제가 보시면 물량 내역서, 산출 내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물량 내역서라는 거는 공사의 자재가 얼마큼 들어갔느냐를 표시를 해주는 거. 네. 예, 그 내역서고요. 거기에 따른 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 내역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네. 이걸 보고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으시다고? 이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내역서를 첨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게 첨부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공사가 중단됐을 때 소송을 네. 할 때 네. 이런 단가를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공사 대금에 어떤 게 반영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사 계약을 할 때 이런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고 간인을 꼭 찍어서 이 계약에 정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아 그거 이전에 이 지금 갑지랑 일반 조건조차도 네. 이 일반 조건을 이렇게 적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조건 적잖아. 네, 그러니까 이 표준 도구 계약서 맨 앞장만 적는 경우가 많아요. 아, 여기다 간인 찍고 여기다 그냥 하고 끝. 그렇죠. 이것만 있는 것처럼 마치 아. 건축주 모르잖아요. 네, 네. 시공사가 이것만 있는 것처럼 아 하면 된다. 네. 세부 조건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만일에 이 일반 조건을 보시고 계약을 같이 하신 거라면 네. 이 다 간인을 찍으셔야 돼요. 간인을. 네. 간인이라도 하면 네, 이렇게 이렇게 두 장 두 장. 네네. 네. 같이. 꼭 하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물량 내역서, 네. 산출 내역서, 그리고 설계서, 설계서 네. 다 간인을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계약에 봤던 내용은 다 간인을 찍으셔야죠. 그래야 소송이 됐을 때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네.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하십니다. 네. 특히 설계도면 같은 경우도 네. 중간에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계약 당시에 내가 봤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바뀌고 난 설계도면을 들고 와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어떤 설계 도면과 어떤 내역서를 봤는지 네. 확인할 수 있게 첨부할 때 간인을 꼭 찍으셔라. 그래서 계약할 때 꼭 필요한 게 도급계약서, 그 다음에 내역서, 네. 그 다음에 도면, 네. 설계도서
다 도장을 찍고 네. 끝내셔야 된다. 네. 자, 다음 장 이 페이지 보면요. 이거 지금 15페이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띄엄띄엄 가게 중요한 부분만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4조에 계약 보증금이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4조 1항에 보면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보증금을 계약 체결 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뭔 말이에요? 이게 일단 수급인은 시공사예요. 일을 말이 받은 사람. 너무 어려워 이게. 도급인은 누구고 수급인은 그러니까요. 구분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도급인은 일을 준 사람이에요. 도급 일을 준 사람이니까. 그렇죠. 건축주, 네. 발주자. 그렇죠. 일을 준 이게 사람.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급인. 네. 도급인은 예. 본인이고요. 수급인은 받은 사람, 일을 받은 사람.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이죠. 시공사. 예.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급인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공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계약상의 의무인 거예요. 공사를 완료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공사를 다 안 해줬을 때 지체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공사 못 해주거나 이런 네. 여러 가지 의무를 못 해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신해서 담보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증을 하기 위한 돈. 아, 못 해줬을 때 네. 필요한 돈. 네. 보증. 그렇죠. 네. 의무를 네.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 발주한 나의 이 건축자의 입장에서는 그 네.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뭔가 담보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요즘은 주로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다만으로 돼 있는 게 뭐 약정한 경우에도 그러지 않지만 이항에 보면은 보증서로 발급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보통 대부분은 종합건설사 같은 경우는 공제조합에 보통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대체하거나 네. 개인인 경우에는 뭐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 이렇게 보증서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성금을 줄 때마다 보증서를 받는 겁니까? 아니요. 애초에 계약할 때 계약 금액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생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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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약할 때 그럼 벌써 보증서도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보증서를 발행받아야지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예. 근데 계약 당시에는 없을 수도 있고요. 계약서가 없으니까 완료가 네네네. 네. 계약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통 보증서를 발행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 보증서를 줘야 된다라고 네. 예. 특이하게 기입을 하던 거 네네.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사항의 이 내용 자 타이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네. 공사를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4항에 제1항 또는 3항에 따라 수급인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네, 뭔 말? 네, 이거는 아까 이제 시공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담보를 제공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공사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게 건축주가 혹시 공사 대금을 또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나눠서 주기도 돼 있는데 네. 갑자기 돈 없다고 배를 찰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표준계약서니까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주도 시공사한테 담보를 좀 제공해라 이런 취지예요. 취지. 예. 네, 근데 우리 지금 건축주를 위한 이 지금 설명이니까 네.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없는 게 더 좋겠죠. 네, 필요 없는 조항. 건축주 입장에서는 필요 없다기보다 없으면 더 좋은 조항인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담보 제공 안 하잖아요. 실제로 나는 건축 제가 진행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죠.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예, 예. 예. 있지만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만일에 제거를 할 수 있다면 4항, 5항 없는 것이 없는 건축주한테는 유리하다. 예. 예. 와 진짜 이거 건축주 엄청 좋아하겠네. 예. 예. 시공사는 보지 마세요. 자, 5조에 계약 보증의 처리. 아, 이건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자, 그리고 현장 대리인의 배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현장 소장은 네. 사실 아무나 들고 와서 현장 소장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네. 건설 기술자가 네. 와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현장 그 기술자 현장 소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다 등록을 하고 와서 거의 매일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도급인 이제 우리 일주인 건축주한테 네. 어떤 현장 소장이 와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통지도 해야 됩니다. 그 조항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뭐 비우거나 건축 현장 엄청 많거든요. 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현장을 비우는 행위 네.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거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바뀐 경우도 되게 많아요. 현장 소장이. 공사하는 중간에. 마음대로? 네, 되게 많이 바뀌어요. 시공사 마음대로? 네네, 시공사 마음대로. 그럴 경우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바꾸고 나는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현장에도 사실 좀 가보셔야 돼요.
가봐야죠. 네. 근데 맡겨놓고, 네. 맡겨놓고 놔두면 이제 막 한 소장은 다 세 번 갈려있고, 막 분산 네. 중단돼 있고, 막 네. 이러거든요. 네. 아, 구조, 착공 신고 및 공정 보고. 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시공사가 공사하려고 하면 네.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 거다 일정 같은 거를 네. 짜거든요. 그게 이제 공사 예정 공정표라는 걸로 네. 짭니다. 예. 쭉 이제 뭐 6개월이나 9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뭐 네. 매월이라든지 매주간 그런 공사 공정표가 있는데 네. 그런 공정표를 매번 받으셔야 돼요. 자주 받으셔야 되고 뭐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지 장비는 어떻게 투입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은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네가 보내준 자료에 기초하면은 너 이때까지 공사 완료를 못했어. 네가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인력이 투입됐었는데 너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보내고 받고 이런 증거를 잘 남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순수히 이제 저희 그 시공사 입장에서 작업일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작업일보를 네. 매 무조건 받아내는 게 또 건축 입장에서는 이 시공사 입장에 의무네요. 작업일보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네. 공정표는 꼭 받으셔야 돼요. 공정표야 뭐 한 번 만들어서 또 주고 네네. 물론 공정표대로 일을 막 다 마치지 못해요. 네, 하다가 보면 바뀔 수 있지만 작업일보 매일매일 공사일보 인력 투입 뭐 이런 계획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받으셔야 네. 된다. 네, 저는 작업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뭐 했는지 일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다 얘기해요. 좋습니다. 네. 자, 공사,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이라는 게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공사비 산출 내역서, 공정별 인력 투입 장비 투입 계획서. 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소송하시면서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얘기가 혹시 있을까요? 이건 소송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예,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기성이라고 하죠. 공사가 중단됐을 때 어디까지 공사가 완료됐는지 네. 비용을 산출하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공정 예정표에 따라서 지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인력은 어떻게 투입됐는지 뭐 여러 장비 투입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 다 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작업일보 그 실제로 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산출 내역서는 그 비용을 산출할 때 물론 감정인들이 별도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산출 내역서만으로 판단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료 받는 주고 받은 내역을 꼭 남겨 놓으셔야 되고 자료 받은 것도 잘 모아 두셔야 돼요. 전문가 맞으시네요. 전문가 맞습니다. 의심하신 거예요? 건축 소송 전문가 맞으시죠? 네, 네. 건설 소송 전문가. 건설 소송 전문가. 네. 대한 변협 인증 건설 소송 전문가입니다. 네. 시공 조심해야겠다. 아, 조심하세요. 잡혀갑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게 이러다가 밤샐 것 같으니까 네. 잠시 좀 끊어갈게요. 네, 죄송한데 15페이지를 다 하려면 좀 힘드니까 조금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11조부터 네, 11조부터 늘리는 건가요? 네, 성금 51조 기도하시죠. 네. 11조부터 네. 네, 다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또 오셔가지고 네네. 저는 아이디 부동산 권상환 대표였습니다. 김효연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